자, 시편 37편 7편과 8절, 7절과 8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또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누가 갚으셨어요? 하나님이 갚으셨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모세가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이죠. 모세의 온유함.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저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진정한 온유와 거짓된 온유의 차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짓된 온유는, 제 생각입니다, 상대방이 불행하면 기뻐해요. 거봐 거봐, 하나님이 저거 원수 갚아주셨어. 진짜 온유한 사람은 모세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원수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원수 알아서 갚아주세요, 그래서 상대방의 불의함에 대해서 내가 통쾌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생길 때, 아, 이게 온유함이구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 용서에 대한 말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끊없이 한없이 용서해라. 화내지 말아라.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